안녕하세요. 오늘은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내부에 위치한 베네롱 레스토랑에 다녀왔습니다. 베네롱은 투핸 레스토랑으로 파이어도어와 같이 싱크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내부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특별한 경험이라 생각하여 기대가 매우 컸는데요. 들어가기 전부터 분위기가 정말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노란 불빛이 새어나오는 외관만 보고도 저녁 식사로 예약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입구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오페라 하우스의 높은 천장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요. 외관의 하얀 타일과는 다르게 회색빛의 천장이 또 다른 웅장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위쪽엔 가볍게 한잔하기 좋아 보이는 좌석들이 보였고 계단을 내려가니 식사를 한창 즐기고 있는 많은 테이블들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예약할 때 모바일로 미리 좌석 선택이 가능하여 요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메뉴판 하단에 셰프 이름이 적혀있는 인당 70달러의 테이스팅 코스 메뉴와 더불어 추가로 30달러의 와규 타르타르와 24달러의 소세지 롤을 주문하였습니다. Oysters served with a lemon and pepper burrito. 첫 번째 메뉴인 굴이 나왔습니다. 생굴에 레몬즙을 뿌리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는데요. 시원하면서 상큼함이 입안에 퍼지는 맛으로 레몬에 후추가 가미된 그라니타를 얹어서 먹는 게 신의 한 수입니다. 호주에서 먹었던 굴은 대체적으로 달고 비린맛 없이 신선했습니다. 두 번째로 연어와 송어알 타르트입니다. 한입 베어무는 순간 톡톡 터지는 송어알로 짭조름한 바다의 맛을 느낄 수 있는데요. 부드러운 연어의 식감과 비스킷의 바삭함으로 입안이 확 돋아져 다음 메뉴가 기다려지더라고요. 작은 팬케이크와 옥수수 핫케이크입니다. 메밀로 만든 크럼펫 위로 레몬잼과 발효된 크림, 그리고 통통한 과제가 담겨 있습니다. 작은 팬케이크는 한 입에 먹기 좋았고 부들부들했다면 같이 나온 옥수수 핫케이크는 그와 상반되게 식감이 크런치했는데요. 올라가 있는 햄은 하몽의 일종인 브레사올라였어요. 아랫부분엔 라임향이 올라오는 마요네즈 소스가 발라져 있었고 속에서는 파마산 치즈 향이 강하게 올라와 와인과 매우 잘 어울리는 메뉴였습니다. 가지, 팔라펠, 피스타치오, 건포도, 잣과 같은 각종 견과류의 소스를 버무려 빵에 싸먹는 샐러드 요리입니다. 건강함이 가득한 중동 후무스 요리가 생각나는 맛이었어요. 잣을 좋아하진 않지만 중동의 맛과 함께 곁들이니 고소한 게 조화로웠고 중간중간 씹혔던 달달한 건포도가 기억에 남습니다. 부채 새우부지 튀김이 나왔습니다. 부채 새우부지는 죽기 전에 꼭 먹어야 할 세계 음식 재료 중에 하나로 호주의 북부 해안에서만 잡힌다고 합니다. 라임 소스가 올라가 있는 신선한 양배추에 토마토 소스를 더해 부채 새우부지를 싸먹는데 고수의 향이 끝에 싹 올라오면서 맛있긴 정말 맛있었어요. 무엇보다 죽기 전에 꼭 먹어야 한다는 식재료를 먹었다 생각하니 괜히 더 특별해진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추가 주문한 와규 타르타르가 나왔습니다. 호주에서 가장 큰 와규 농장인 블랙모어 와규의 타르타르로 발효된 칠리 페이스트에 각종 곡물과 버섯, 해조류, 그리고 계란 노른자를 버무렸습니다. 페이스트에서 특유의 쌉싸름한 선도가 느껴지는데 같이 간 일행은 이 쌉싸름한 맛이 별로라고 하더라고요. 타르타르는 각종 곡물의 크런치한 식감이 기억에 남는 맛이었습니다. 추가 주문한 소세지 롤은 새끼 돼지로 만들었다는데 돼지고기의 비린내가 확 올라와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위에 올라가 있는 흑마늘 소스가 비린맛을 다 잡아주지 못하더라고요. 얼마 먹지 못했고 가장 아쉬웠던 메뉴였습니다.
마지막 디저트로 그린 애플 그라니타가 나왔습니다. 상큼한 그라니타 아래로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담겨 있습니다. 배가 불러도 디저트는 끝까지 들어가더라고요. 오독오독 씹히는 코코넛과 함께 식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가장 늦은 타임에 식사를 한지라 직원들끼리 수고했다며 악수를 나누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는데요. 끝까지 팀워크를 다지는 셰프들이 굉장히 멋있어 보였습니다. 청결을 책임지는 모습 또한 인상적이었으나 레스토랑 내부에 화장실이 없어서 공연장 화장실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정말 특별했던 레스토랑으로 시드니에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디너 식사로 강력 추천하고 싶고 저도 재방문하고 싶은 곳입니다. 다음 영상에도 다양한 리뷰가 계속될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